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을 교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후보는 잠재적인 유력 후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인물이 된 안희정이 여러분과 함께 출타군단으로 우리 당에 모두 참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이 당대표가 되어서 경선 결과가 뻔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선 참여자는 줄어들고 흥행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국에는 대선 승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신에 낙점만을 바라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친문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저희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비주류 독립파, 연대파 이 정부만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열하게 역동적인 경선으로 강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내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당의 대파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더 민주를 넘어서 더 넓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더 민주를 일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충남도는 어리하고 김종민, 강문식 같은 친 스타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만 반면에 우리는 전통적인 지지층들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 계셔야 될 분들이 한번 잃어버린 전통적 지지층을 다시 복원하지 않은 채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누가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고 누가 우리 당을 넘어서 야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소위 문신의 약점을 기다리는 주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는 획일적인 뺄센 정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의 사람은 무사하고 당을 넘어서 야권을 하나로 놓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저희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개파 정치와 뺄센 정치 모두 사그라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는 전통적 지지층 모두 회복하고 보관하고 야당을 하나로 묶어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문제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를 받아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는 저를 분열주의자로 얘기합니다. 패권주의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분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외롭고 힘들지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소수파에 편했었던 이유는 그 반대로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래군 저래군 특정 후보에 기대서 당내 의견을 억압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그런 패권주의야말로 가장 최악의 분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분 여러분, 대연 여러분, 저는 옳은 소수를 지켜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 승리를 해본 사람만이
승리하는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밤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선 시절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지지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행실장을 하면서 내내 발치했습니다. 부단협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정부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독선적인 대통령, 그 하수인인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보수 언론, 삼성재벌과 일관되게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펠리버스터를 주도해서 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소수의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는 총선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승리하는 당원 여러분, 충절과 애국에 이곳 충남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할아버지 우당 이양 선생도 당시에 대세를 쫓았다면 온 가족의 목숨과 수조원의 재산, 전 재산을 바치는 독립운동을 했겠습니다. 소수지만 높기 때문에 항일투쟁을 선택했고 당신은 하얼빈이 아니라 여순감옥에서 공무사하셨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해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희 정부를 할아버지 길을 따라 제2독립운동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권교체에 의한 대장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